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열린 나노코리아 2016에 참가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등 나노 관련 인프라를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경상남도와 자연의 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 자유 응모 공모 과제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4월 대단위 해삼 종묘 생산 시설을 준공하고 시험 운영을 마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해삼 종묘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신흥 시장인 탄자니아에서 열리는 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27일까지 15일간 모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16에 참가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등 나노 관련 인프라를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5개국 420개사가 출품하고 12,000여 명이 참관하는 세계 2위 규모의 나노 산업대전입니다. 경남 홍보관에서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인프라를 홍보하고 경남 지역의 나노 관련 기업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홍보관 운영으로 인프라를 국내외에 알리고 투자 유치를 도모해 향후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형성됐다고 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행사를 출발점으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와 나노융합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자연의 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 자유 응모 공모 과제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은 산업체의 기술 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식품 분야 연구에 대한 주제 품목 등을 연구자의 재량으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전략 약초 이용 경남 한방 스타 상품 개발 사업은 도라지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한편 자연의 제약은 그동안 다양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산청 한방 항로화 산업단지에도 9,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4월 대단위 해삼 종묘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시험 운영을 마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해삼 종묘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준공한 해삼 종묘 생산시설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의 하나로 2013년부터 3년여간 국비와 도비 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올해는 150만 마리 이상의 우수한 해삼 종묘를 생산해 부족한 종묘 확보에 기여하고 고품질 해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돼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연간 해삼 생산량 2,211톤 중 경남에서 약 49%인 1,081톤을 생산해 경남 해역이 해삼 서식지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7일까지 15일 동안 아프리카 종합무역사절단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이면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참가 신청 업체의 제품의 시장성, 국제인증 보유 현황 등 수출 기반 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신흥 시장인 탄자니아에서 열리는 수출 상담회에 참여하게 되며 현지 상담장 임차료, 통영료 50%,
편도 항공료 등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5일부터 4박 5일간 서민자녀, 모범청소년 해외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서민자녀, 모범청소년 해외체험활동은 시군에서 추천한 서민자녀 청소년 18명이 청소년 해외체험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몽골제국 버드칸 궁전 방문을 비롯해 징기스칸 박물관 등 유네스코 지정 테를지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몽골 대자연 탐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호연지기를 기르게 됩니다. 도는 이번 해외체험 활동으로 서민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중국 하얼빈 관광객 150여 명이 전세기편으로 김해공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열린 현지 여행사들과 체결한 업무 협약의 성과로 앞으로 중국 요우커들은 매주 2회 300명씩 2,400여 명이 경남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하얼빈 요우커는 오는 19일까지 6박 7일 동안 김해 와인터널, 레일바이크, 통영 장사도, 동피랑 마을, 거제 해금강, 바람의 언덕, 산청 동의보감촌, 남사 예담촌, 창녕 부곡 온천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경남 관광 홍보 활동에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고급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남명학사 건립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과 경관심의가 동시 통과됐습니다. 남명학사는 서울 소재대학에 진학하는 도내 서민자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하는 기숙사로 이번 행정 절차 완료로 건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1일 2016년 5월 농산물 수출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시군에서 추진한 수출 추진 실적과 수출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수출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문제점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해 수출 목표 16억 불 달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농작업 요령과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 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와 합심해 학교폭력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학교폭력 예방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효과적인 상담 치료와 멘토링, 치료 보상에 대한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월 16일 올해 첫 폐류 독소가 발생된 이후 120일 만인 지난 7월 13일 경상남도 전 해역에서 폐류 독소가 완전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는 폐류 독소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말 휴양지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와 휴대폰 문자 전송 등 어업인과 행락객에 대한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7월 15일부터 긴급신고 전화를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상담은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되는 긴급신고 전화 통합 서비스를 시범 개통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개별 신고 전화 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도내 개사육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생산업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20두 이상 개사육업소를 대상으로 사육목적, 동물보호법상 적법 여부,
사육 형태와 방식, 동물의 관리 상태, 생산업 신고 여부 등 전반적인 사육 실태를 조사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6년도 제2차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도민과 도내 사회적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서부청사 개청의 상징성과 그 가치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부청사 개청 전 진주 소재 도청 시절 등 옛 사진을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인 마을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여러분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